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세월호 속 300명의 목숨이 수몰되고 있던 그 시각에 네, 도대체 청와대는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책임론에서 불거진 대통령의 7시간의 부재론이요. 급기야는 일본 우익신문인 상케이의 무책임한 보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청와대는 상케이 신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나라 국가 원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기사화한 산케이의 오만 그리고 그 무례함에 불쾌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증권과 찌라시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 언론마저 대통령의 행적을 대통령의 사생활로 치부시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야당의 이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정호성 비서관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네, 이런 말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7시간의 행적이 쟁점이 된 이상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도 궁금한 게 아닙니다. 나라의 중대한 변고가 생긴 그 시간에 대한민국호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비서진과 대통령이 과연 7시간 동안 제대로 일처리에 나섰냐 하는 점일 겁니다. 하루빨리 청와대가 7시간 동안의 가십성 소문을 깔끔히 일축시켜 주기를 바랍니다.